사실은 나 지금 되게 이게 되게 신기한 거 알아? 너도 똑같을 거야.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묵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금기어였잖아. 그치. 왜냐면은 너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나도 이거를 너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편하지는 않았고 너랑 나랑 굉장히 둘 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뭔가 정말 원하지 않는 방향대로 흘러가 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고 그 상태에서 알게 되니까 근데 그때 원래 유튜브에 올릴 용으로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어떻게 됐던 거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영상을 찍었던 목적은 사실은 그때 이제 내추럴이라는 걸 이제 좀 어필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형님들이랑 태욱이랑 저랑 해가지고 영상들을 만들게 됐던 건데 근데 결국엔 그걸 접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 대회 결과도 너무 안 좋았고 또 좀 흐지부지 되면서 아 그냥 이거 그냥 덮자라는 얘기로 끝이 났던 건데 그치.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었잖아. 그치. 근데 너는 이 영상이 네 미래에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하면 너도 불안했고 나는 이 영상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 커리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가 정말 나도 불안했었지. 한편으로는 정말 현실이었거든 나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당연히 너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줄 줄 알았었던 거지. 어린 마음. 사실상 나는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결론을 깔끔하게 내린 상태가 그치. 아닌 상태에서 올라왔던 거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굉장히 오래 봐왔기 때문에 너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이해를 정말 다 했거든. 그치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막상 그 영상의 반응이 좋았으면은 그치. 나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았을 거야. 아 이거 존나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내 입장에서는 어? 그래 태욱이 그런 거 알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된 상태는 이렇게까지 내가 욕을 먹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런 조치 취하지도 않고 그때 너도 알겠지만 내가 군대를 갔잖아. 그치.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입대 전날까지 내가 작업을 진짜 졸라 열심히 했어. 나는 그냥 진짜 그거 작업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군대를 갔단 말이야. 짬찌 시절에 내가 그 영상을 하나하나씩 올리기 시작했어. 가끔씩 내가 영상을 올리는 걸 봤을 때는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왔었고 선풀질만 올라왔었어. 말했어.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데 이미 내가 이걸 확인했을 때는 이 비율이 역전된 상태였어. 내가 확인을 했을 때는 난 그 영상이 올라갔다는 사실 1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준이 형 그거 준아 그거 봤어? 라는 말을 듣고 내가 그걸 검색을 해서 본 거야. 그때 이미 댓글이 한 2,000개 정도 달려있었는데 그 2,000개 중에 한 1,500개는 악플이었어. 1,800개는 악플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몇 등 한 거야? 그때 뭐 피지크가 제 메인 종목이었는데 피지크에서는 입장을 못했었어. 그래서 제가 거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 영상 접자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뭐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의 과정이었지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결과값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네 인생의 전부였지. 네, 그때는 정말 제가 운동에다 모든 걸 꼬라박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영상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수치였어요. 1등은 아니더라도 전 입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16년도에 첫 대회를 나갔을 때 나갈 때마다 한 가지씩은 1등을 했어요. 처음 제가 아 진짜 그냥 처음 약간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면 좀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신났었는데 딱 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우울한 느낌을 받아본 게 처음이었던 거죠. 내가 이제 얘 이 패배가 진짜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을 내가 그때 애초에 얘가 패배라던가 이런 거랑 되게 익숙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어리니까 처음 대회 나갔을 때 그냥 불회하고 그 다음 대회 나갔을 때 또 1등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대회를 나가면 입상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이었던 피지크라는 종목에서 입상을 못하고 또 모델 종목에서도 5등이라는 성적을 받았을 때 사실 감사한 거라는 건 지금은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좀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아마 인스타에서다가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때
그걸 처음 괜찮다 풀어라 하고 말한 게 뭐지? 사실 그거를 정말 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 제가 현아 형이랑 이제 팀 활동을 시작하면서 현아 형님이랑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현아 형이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준아, 너 그거 되게 아까워. 네가 정말 솔직하게 네가 할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널 멀리 하잖아? 그거는 정말 어차피 너한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야. 가짜 관계야 라고 말을 하면서 너 유튜브 해. 그리고 네가 할 말 다 하고 다 풀어.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현아형이었어요. 제가 이제 현아형한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 계속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다 이제 현아형이 딱 그 말을 듣고 빡 한 거죠. 그래 해야겠다. 움직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태욱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태욱아 같이 하자. 이거 같이 풀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태욱이랑 같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풀어낸 거죠. 그치. 아직도 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 그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솔직히.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 화가 나다가 우울해졌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이거를 이 편견들을 내가 부셔주고 싶다. 약간 그 심리 있잖아요. 뭔가 내가 뭔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가 생겼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좀 재밌어요. 아마 네. 이 영상이 나가도. 야구로 시비 걸 사람들, 로이더라고 욕할 사람들 또 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정말 지금에 와서는 스트레스를 정말 1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정말 운동밖에 몰랐고 운동이 제 프라이드의 전부였잖아요. 제 삶이었거든요. 딱 그 아이덴티티였는데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더 많이 추가가 된 거죠. 제가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또 뭐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저 혼자 이제 하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니까 그때 진짜 혼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두 이렇게 다 아무리 친하고 그래도 의구심을 한 번씩 가졌었어요. 내가 얘랑 얼마 전에 싸웠었는데 얘도 거기 가서 악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 모든 의구심을 갖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근데 제가 막 혼자 움직인다 혼자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준희 씨의 구독자로서 되게 네. 고마운 댓글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일단 저는 그런 댓글들이 그냥 정말 즐겁게 봤어요. 오늘 하루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런 걸 보면 아, 내가 그래도 한 것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구나. 그 선한 영향력을 주는 분이라고 댓글 쓴 분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그래도 잘 다른 생각을 했죠. 그런 댓글 하나가 계속 저희를 이런 콘텐츠들 만들어서 촬영하게 맞아. 진짜 그런 것들 보고 나면 그런 것들이 좋은 댓글들이 좀 많은 날에 이제 어차피 좀 매일매일 댓글을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보고 가니까 촬영 가기 전에 되게 좋은 댓글들을 많이 보고 가면 텐션이 많이 좋아요. 기분도 좋고 영상을 할 때 내가 좀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진짜 손풀 사려주는 사람들 생각하면 좀 눈물 나요. 되게 아, 맞아, 진짜 감사한 거죠. 진짜 마음이 따뜻할 때가 있어요. 이건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되게 뭐 이렇게 툭 던지고 가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뭔가 아, 내가 아픈 부분들을 이렇게 쓸어주려고 하는 듯한 느낌으로 쓰시는 분들 있어요. 되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댓글 보면은 진짜 정말 많이 따뜻해지죠. 본인이 부모님 보시죠. 사실 그 준이 채널에 댓글을 다세요. 준이 어머님. 저도 그걸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누군가 계속 진짜 되게 좋은 말만 하고 선풀을 하고 준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댓글을 쓸 수가 없는데 계속해서 선풀을 달아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준아 걔 진짜 짱이 아니야? 얘 진짜 짱이 아니야? 이러는데 얘가 갑자기 야 우리 엄마야? 다 같이 숙여주셔가지고 아 엄마셨어? 엄마 사랑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그게 엄마가 진짜 제 채널에 어머니께서 그 댓글을 많이 다셨을 때가 그때였어요. 제가 한창 인생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이제 그걸 다 보신 거죠. 이제 그것도 사실 저는 마음이 안 좋긴 했어요. 엄마는 그걸 다 보고 그리고 그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한테 다 댓글을 다. 근데 나쁘게 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저희 엄마 말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보면 아는 거예요. 엄마랑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 이제 저희 식구들을 대신해서 다 같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눈물 한번 흘릴 줄 알았는데 안 흘리네. 안 흘리죠. 그러면은 이제 운동이라는 게 옛날과 예전에 그 운동에 미쳐 살던 그렇죠과 지금의 운동의 의미가 다른가요? 어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달라졌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하면 네, 저는 한계를 확실히 느끼긴 했어요. 저는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세상에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 엄마 언제나 해왔는데 이번에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뭐 5kg 올리는 건 가능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해가면서 몸의 성장 속도도 분명히 점점 더뎌져갔고 물론 발전은 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드라마틱한 변화라든가 이런 걸 다시 만들어낼 수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근데 전 선택의 갈림길이 굉장히 놓여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주변의 형들도. 저한테 있어서 운동은 예전에는 저한테 목표 같은 거였다면 지금 약간 같이 가는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운동을 먹을 생각이 절대 없어요. 전 더 발전하고 싶고 분명 저는 최고 제가 갈 수 있는 최고점을 향해서 갈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뭐 지금 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절대 안 돼요. 분명히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긴 하거든요. 몸이라는 건. 그런데 사실상 이제 사용하는 걸 선택을 했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상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지만 외적인 것도 굉장히 크고 외모 그리고 건강 뭐 그리고 뭐 제 2세한테까지도 영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운동을 사랑하고 즐겁고 그냥 그 형태로 있을 때 운동이 저한테 좋은 거지 뭔가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대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대회를 나가는 거. 제가 대회를 나가고 싶은 이유는 사실은 그냥 제 몸을 만들고 싶은 것도 크고요. 그리고 그 느낌이 있어요. 대회를 준비할 때 그 정말 매일매일 더 깎아내려가는 그 몸 지방을 깎아내면서 하루하루 내 몸이 변화해가는 것도 즐겁지만 그런 상태의 컨디션이 정말 안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견디는 저를 보면서 되게 대견하고 프라이드가 생겨요. 당당해지고 아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그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대회를 추천하고 싶어요. 모든 선수분들 좀 약간 공통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인스타에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감성글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준희 씨한테 이번 대회는 스스로의 발전에 더 의미를 둔다는 거죠? 발전이랑 사실은 좀 재밌어요. 할 얘기들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갈게요. 네. 아, 이렇게 끝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재밌다, 근데. 재밌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준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그 욱씨 영상 드디어 에필로그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댓글이랑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요. 아무튼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저로 돌아가서 다시 즐거운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 그리고 또 제가 대회 준비하면서 또 제가 보여드리고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정보들 이런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야, 차가 들어봐라. 잠깐만 들어봐. 하나, 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